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강제 부인됐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명백한 노동 탄압, 노동자 죽이기입니다. 네, 소개받은 공공건설 노조 부위원장 박상길입니다. 지난 8월 26일 우리 공공건설 노조는 쿠팡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조합은 8개 조항을 담은 기본 협약서를 쿠팡 측에 전달했습니다. 교섭 장소, 교섭 횟수 등을 담은 조항에 대해 회의록을 회의록 형태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조항에 대해서는 차기 교섭에서 회사 측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 상견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진행될 교섭에서 교섭에만 목매지 않을 겁니다. 대화에는 대화로, 탄압에는 투쟁으로 돌파한다는 명확한 기조와 입장을 갖고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교섭과 투쟁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물류센터 현장에는 노조할 권리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조합원이란 이유로 계약이 연장되지 않고 부당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센터별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선전전 진행과 동시에 조합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부당노동 행위, 부당해고 사례 등을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단 부인하기, 법적 소송하기, 시간 끌기, 마지못해 사과하기 등 쿠팡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노동조합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로켓 배송이 가능했던 이유와 화려한 기업 성장 이면에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빠른 수건짜기식의 현장 통제와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건설 노조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배송 상품보다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 대우받는 물류센터 현장 하루를 일해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물류센터 현장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항상 앞장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개받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지부 지부장 맡고 있는 김한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올해 6월 노동조합 출범 이후 기자회견과 수도권 메가센터 네 곳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쿠팡의 노동환경 개선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나 휴대폰 반입 금지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지금도 변함없이 휴대폰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와 쿠팡 대책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달 7월 5일부터 휴대폰 반입 금지 철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명과 동탄, 인천, 고양, 부천센터 등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주변의 노동자들을 만나서 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736명의 노동자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으며 쿠팡의 인권 침해 사례가 세상에 더욱더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쿠팡 덕콘센터 화재 이후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쿠팡 물류센터에
진짜로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쿠팡 덕평센터 화재 이후에도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못 가지고 들어가서 장애인이신 어머니가 혼자 집에 계신데 어느 날 화재 경보가 10분 이상 울려 저에게 전화하셨지만 받을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해 오른쪽 마비인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탈출하려고 하셨다는 사연도 주신 분도 계십니다. 또한 아이가 유치원에서 2도 화상을 크게 입었는데 제가 휴대폰이 없던 때라 방치된 채 한나절을 보냈다고도 합니다. 또한 친지 가족 중에서 사망하셨지만 그 소식조차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쿠팡 덕평 화재 사고 최초 목격자는 화재를 처음으로 목격하고도 휴대전화가 없어서 소방서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에게 신고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하고 거짓말장애 취급을 받으며 조롱까지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간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쿠팡의 과도한 노동자 통제 전략으로 이웃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